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3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그에 따른 관심주까지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 꼭 꿰뚫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따른 관심주까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지금 이런 시장도 틀림없이 큰 성과를 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료 서비스로 또 메가트렌드 사비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저녁 7시에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다시 보기가 또한달 동안 가능하니까요. 본 방송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에 따른 교육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 혜택이 요번에 밴드, 스마트 밴드 20만 원 할인 쿠폰과,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 1개월,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죠. 적정 주가 계산기, 그 주가 반등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까지 무기한으로 쓸수 있는 혜택을 드리니까요. 요 혜택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가입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수마다 기법 한 가지씩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형주 매매를 할수 있는 기법 한 개,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중소형주 매매를 할수 있는 기법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번에 요 기법도 두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는 이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또,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커리큘럼과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앱 페이지로 오시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도 함께 한번 알아보실 텐데, 일단 뭐 중국이 드디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개장을 했고 오늘 8.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오늘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국 증시가 이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 모든 부분에서 예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만과 일본은 한 1%대, 그 홍콩 증시 거의 안 빠졌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과정이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8% 정도 빠지면서 한 3천여 개가 오늘 하한가를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고, 이 부분을 좀더 이어서 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또 변하고 있어요. 1195원 81전까지 변하고 있는데요. 자, 환율.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환율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코스피가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이 강보합, 그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자, 지수 포인트 잠깐 한번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연기금과 투신권이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받쳐주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일단은 코스피가 반등이 붙였기, 코스피가 하방을 어느 정도는 붙였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붙였다고 봅니다. 자, 지수 포인트를 잠깐 보면, 일단 제가 2100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2100선이 지금 깨지자마자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자, 일단 투매 물량도 좀 붙었죠. 그죠? 투매 물량도 좀 붙었고, 지금은 여기는 뭐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적 반등. 이 반등 자체가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리 자체가 요 2100선 밑에서 7월달, 8월달이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것이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왜 들어오느냐?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보다 저렴한 것은 저평가 분위기가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형상이었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 맞죠.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 포인트 자체에서 예상했던 포인트에 지금 반등을 일단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도 마찬가지로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죠. 665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당 또 저항 구간에 또 잡혀 있거든요. 일단은 코스닥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고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오늘 전반적인 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이거를 또 이대로 또 긍정적으로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 사태를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주구장창 지금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중국에 대한 거였거든요. 중국. 이 우한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 한국경제TV 거기 와우밴드를 통해서도,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꼭 보세요라고 적어놨잖아요. 영상을, 공개방송 영상을 올려놓고, 이거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은 밑에 그림이라도 보라고 제가 일부러 그림을 남겨놨었는데, 요 그림을 조금 더 흐릿하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여기거든요. 지금 후베이성이 요 크게, 자, 요렇게 지금 후베이성 요렇게 크게 돼 있고, 점선이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크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이제 시안 쪽에 요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중국은 보면 도로 고속도로가 큰 게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베이징에서 자, 요렇게 이제 내려가서 여기가 광저우가 있거든요. 요 광저우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요 큰 도로 한 개하고,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청도시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상하이까지 연결된 요 도로하고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겹치는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우한. 지금 요번에 폐렴이 발생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곳이고, 지금 보면 이 우한시 말고도 그 옆에 황강시라고 보이실 거예요. 황강시. 여기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 적벽에 해당되는 도시죠. 근데 거기, 여기 이 황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한시만큼 커지고 있죠.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폐렴 속도 자체가. 그래서 현재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짚어서 한번 같이 보면, 자, 올려놓은 걸로 잠깐 한번 같이 그 포인트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됐는지 걸렸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올려놓은 글에 있는데요. 실시간 확인 사이트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켜가지고, 자, 오늘 왜 이렇게 버퍼링이 좀 걸리네요. 자, 번역을 17,200명이 지금 걸렸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2,828명 늘었고, 의심되는 것이 지금 21,000명, 그 심하다 229명, 그 죽었다 361명, 그 치료됐다 479명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황강이거든요. 황강. 그리고 샤오간 샹양이 어디냐면 여기가 샤오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한만 그렇다가 점점점 더 이 규모가 옆으로 이제 조금 옆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우한시가 몇 명이라 했어요? 인구가 1200에 1400만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도시가 서울이 14배고 황강은 얼마냐? 황강이 700만이에요. 아,
이두개 합치면 2천만 넘거든. 2천만, 2,1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 인구 합치면 1,800만이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구만큼 여기에 산다는 거예요. 일반 도시에.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고 테크의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중국 사태 자체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장기화가 될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을 하나씩 조금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2월 둘째 주까지는 공장이 일단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적인 부분이 할애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일하게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런 것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언제 끝나느냐? 얘들이 3월 달에 끝나게 되죠. 3월 달에. 3월 달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 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두달 반짝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돌아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좀더 우리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 부분 바이러스도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게 맞겠죠. 자,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도 추울 때 발생하는 거지 따뜻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제가 1말 2초라고 했는데, 그 2초까지는 이런 뭐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산업에 대한 국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침체에 빠질 것인지 여부는 중국이 얼마만큼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중국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 변수가 있다면 이제 날씨가 좋아진다. 그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수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발주 물량에 대한 연기가 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포트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 내 공장 가동률 하락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수출 지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하한가 갖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중국을 전 세계가 지금 뭐라고 보냐면 이제 소비 국가라고 보거든요. 소비하는 국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톱니바퀴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삐끗 한번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던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방 자체가 그냥 막 다시 다이렉트로 갈수 있다. 이 사태 끝나서 갈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신종 코로나가 잡힐지언정 중국은 제가 볼때 지금 상태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날씨라는 변수, 또한 가지는 이게 생각보다는 치사율이 낮다. 그에 따른 뭐랄까 이제 안도감, 그런 부분 자체로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공장 가동률 하락이나 발주 물량에 대한 연기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자체를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뭐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더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대부분 다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이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한 번만에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좀더 추가적인 이슈는 될수 있는데, 한 번에 이익 실현 물량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드러났다.
차라리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빠진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무작정 크게 그냥 하락을 하는 일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일정 부분 나타날 것이다. 대신에 그 반등 자체는 이번에는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 2초라 했잖아요. 그죠? 2월 초까지 먼저 한번 보고, 이런 마스크 관련주는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를 또 다시 한번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타이밍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자,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꺾이는 모습인데, 자,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 꼭지를 친건 아니거든요. 자, 나스닥도 고가 권역에서 여전히 강하고,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올렸던 자리를 다 반납하고 지금 조금 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주주주주 내려가는 것은 제가 볼때 어려워요. 오히려 여기서 반등을 조금 붙이겠죠. 좀더 경기 부양 정책까지도 쓸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탄핵 국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자체는 이런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발언을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좀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자. 다만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다. 반등은. 그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5G가. 일단 오늘 5G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뭐 3만원대 5G 알뜰폰이 나왔다라는 거, 또는 알뜰폰 요금이 확대됐고 망 투자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슈가 오늘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등을 좀 붙였다 봐야 되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 뭐 에이스테크도 그랬고, 우리가 KMW 이런 망 관련주들도 다 대부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을 좀 붙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런 5G는 앞서서 제가 4차 산업혁명 필수 조건이라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일부 나타날 수 있고, 유일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바로 5G입니다.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에 중국과 경쟁 업체에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나 이런 것들도 화웨이가 규제를 받으면서 이 5G 관련주가 올라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5G가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미국 시장을 상당 부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다른 여타의 업종보다는 5G가 이런 뭐랄까요? 중국에 대한 사태로 인해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5G 관련주들도 앞으로에 대한 반등세를 좀더 봐야 되는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인데요.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조금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2015년도에 6월 4일 그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50 같은 마스크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2015년도 넘어가시면, 2015년 6월 4일이죠. 이때. 엄청나게 6월 4일까지 올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진원생명과 백신주죠. 백신주도 6월 2일 기점 엄청 올랐었고, KM도 마찬가지로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 관련주, 뭐, 파루, 이런 것도 6월 4일날 꼭지 치고 이제 빠졌고요. 대부분 다 6월 4일 기점으로 이런 백신 관련주, 또는 마스크 관련주가 이렇게 크게 웰크론도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들이 6월 2일, 3일, 4일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백신주나 또는 이런 마스크 관련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올랐었냐? 뭐가 올랐느냐? 오른 종목이 바로 바이오였어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에서 중국에 대한 영향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2차전지 중요하죠. 왜? 중국에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해야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도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뭐, 지금 보면,
다른 여타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 중국 수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엮여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바이오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이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써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무형의 형체에서 말로써 주가를 부양시키는 게 바이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수 자체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유동성 확보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 지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것을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 제약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정에 따른 수혜주 있다고 했죠. 그 일정에 대한 수혜주를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바이오 계속 빠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셀트리온 잠깐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자, 보세요. 2015년도에 그 사건 자체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2015년도 주가죠. 그걸 난 다음에, 자, 어때요? 요게 이때부터 다시 돌아서 이만큼 12만 원대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지금 산업적인 부분에서 1분기 수출 지표 자체는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더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안 좋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지표 자체가. 왜냐, 중국과 홍콩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문제는 뭐냐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우리가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는 교역국 4위가 베트남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동남아하고 중국하고가 다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동남아와 동아시아를 다 덮쳤단 말이에요. 이 상황 안에서 당연히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반등세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주구장창 반제국시 좋다 해서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 반제국시가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올랐는데 일정 부분 넘어가면 우리가 또다시 이익실현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로 또 바이오 쪽을 또다시 한번 봐야 돼요. 바이오 쪽을. 한 번에 단기 꼬투리를 칠수 있거든요. 2월 달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3월 때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중국에 대한 사태 자체가 종목에 대한 상승률 자체를 조금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패턴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다음 바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바이오 쪽을 지금 봐야 된다. 어차피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바이오거든요. 이런 바이오가 또다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는 꼭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꼭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교육 내용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반등 나왔었는데요. 2차 전지가 반등 나오면, 아, 2차 전지 또 무조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양극재 관련주가 크게 올랐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음극재, 양극재, 전해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저희가 볼때좀 힘들어요. 결국엔 대장주는 삼성 SDI라고 봐야 되고, 대장주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품에 대한 재료 관련주보다는 좀 장비주 업체들로 좀더 보면 수익이 좀더날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오르면서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상승도 가능하려고 봅니다. 뭐,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장주는 삼성 SDI. 그걸 다시 한번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큰 폭의 조정이 좀 나타났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거래량을 많이 붙여가지고 빠졌다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 부분 자체가 또다시 한번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보다는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신에 치사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외국에서도 나오는 것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치사율은 낮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마스크 관련주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다시 미세먼지 엮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그 너무 그것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게 거의 뭐 뭐랄까 이제 무노발식으로 확장되거든요. 지금은 보면 예를 들면 뭐 6번 환자가 미용실 갔다고 해서 그 미용실 자체도 폐쇄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치원 폐쇄되고 그죠? 휴교되고 그다음에 또 학교 휴교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산발적으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접촉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3번 확진자가 6번 확진자를 불렀고 그 6번 확진자가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이 걸리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엮여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30명 정도까지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부터 안 늘어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저도 안 늘어나면 그래도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저는 한 30명 정도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 최소 20명, 최대 한 30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셨고요. 오늘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메가트렌드 4기 교육, 여기에 우리 또 제약바이오 일정에 대한 수혜주도 같이 하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좀 정해봤는데, 일부러 뭐랄까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제가 좀 피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와이엔텍 자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될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그 뭐랄까 4분기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기업들이 좀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와이엔텍, FS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항상 삼성전자하고 이슈가 되는 기업이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 FST도 긍정적으로 보자. 아까 와이엔텍 주가는 여기입니다. 지금 자,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계속 자, 그리고 가비아하고 엔텔스. 자, 가비아는 자회사 KINX가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가비아가 이슈가 될수 있다. 자, 대신 거래량이 적어요. 그건 감안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될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과도 관련 있는 기업들이죠. 왜 트래픽 증가에 대한 부분, 자, 우리가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엔텔스. 자, 엔텔스가 앞에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요게 요금 관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5G에 대한 알뜰폰 나오고 계속적인 5G가 조금 더 확산되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텔스도 여기서 저는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엔텔스까지 요건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꼭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항상 건강을 챙기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각자 건강 챙깁시다. 각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